기장님, 전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그래, 크기는? 이제 막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미나, 저기... 어? 손님, 빵과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잠깐, 응? 이거 머리카락이잖아. 네? 여러분, 이거 이 언니 머리카락 맞는 것 같죠? 이거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 당신 말고 아까 그분 모셔오도록 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리야. 이럴 수가.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음료수는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당신이 직접 가지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리송이라고 했지? 복장 점검은 제대로 한 거야? 지금 머리 모양을 보니까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좀 더 단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진아리, 란 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이게 뭐야?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역시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당신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규정상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몰래 알려주면 되잖아요.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그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이번에도 실패했나 보구만. 아, 뭐 기회는 다음번에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실례했습니다, 손님. 대체 무슨 일이지?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 일 없을 거야. 기장님! 청나눈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비행하면 곧 위험권에 진입합니다. 아니, 이미 위험권 안으로 들어온 것 같네. 네? 약이 어딨지? 나도 그땐 너와 같았어. 약해지지 마. 넌 곧 보석보다 단단해질 테니까.